아비는 접두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above의 뜻이 있고 하나는 about의 뜻이 있습니다. 됐죠? above로 해석하면은 위에 높은 뛰어난 수성한. 그래서 중국에서 비견할 데 없는 가장 뛰어난 법, 이렇게 해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자, 이거를 about로 해석하면은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법에 대해서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불교의 자존심인 현장 스님께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제 분류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죠? 설명하는 체계. 그 법을 연구,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비담마다. 자,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렇게 옮기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셨지만은 그죠? 이 법을 연구하는 체계가 바로 아비담마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옆에 친구가 있다가 요래 하면 반드시 묻습니다. 아이, 그러면 법에 대해서라는데 네 법이 뭔지 아나? 일러라. 됐죠? 그죠? 친구가 요래 딱 방정스럽게 묻습니다. 법이 뭔지 아나? 일러라. 이것도 저 경상도 좀 억양인데 서울에서는 뭐라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죠? 그러면 법에 대해서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돼야 되잖아요. 자, 아비담마에서 법은 우리 법 하면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칩니다만은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법을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명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 찰나적 존재. 물론 무위법인 열반은 제외하고죠. 그래서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과 찰나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뭐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든 님 이따가 싹 떠올라가야 된다 했죠? 그죠? DOG라는 영어가 동동동동 떠가야 된다 했죠? 안 떠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DOG, 뭐, DOG면 갠데, 개. 아, 몇 개. 됐죠? 확 떨어져, 그죠?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은,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됐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82개. 이거를 분류해내면은 4위 82법. 됐죠? 그죠? 이거를 정의하는 방법이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을 가지고 82법을 자세하게 분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류를 하는, 이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됐죠? 심, 심소, 색, 열반. 됐죠?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뭡니까? 분류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1장의 내용이고 52가지 심소법에 대해서 분류 분석 설명해내는 것이 제2장의 내용이고 그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제6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 6장 맨 마지막에 그죠? 무위법인 열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기본적으로 제9장 전체 그죠? 9개 장 가운데서 1장, 2장, 6장에서 뭡니까? 심, 심소, 색, 열반이라는 우리 아비담마의 네 가지 카테고리에 82가지 법들을 정의하고 설명해 냅니다. 됐죠? 무슨 방법으로?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흔하죠? 그죠? 요 정도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와, 그죠? 야, 나도 오늘부터 니 따라, 나도 절에 가려나. 요래 돼야 되는데, 그죠? 아이고. 대부분 사람들, 야, 어려웠어. 니나 해라. 이러겠죠, 그죠? 그럼 어쨌든 뭡니까? 아, 불교가, 그죠? 이야, 이거 너무, 그죠? 이 수준이 있다고. 그죠? 내가 알던 불교하고 다르다고. 그죠? 그럼 뭡니까? 사람이, 그죠? 값이 막, 그죠? 한 100배, 1000배 팍 뛰어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뭡니까? 3장, 4장, 5장은, 불교는 역시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그죠? 더 설명하는 것이 3장, 4장, 5장이고 그 다음에 뒤에 7장, 8장, 9장은 뭡니까? 이 4위 82법을 가지고 더 응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책에는 기본과 응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 2, 6장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죠? 6개 장, 3, 4, 5장, 7, 8, 9장은 응용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도 아비담마 길라잡이 한번 뗐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뭐 때문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뭡니까? 마음은 하나로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라는 말은 뭡니까? 항상 기본 데피니션. 고유 성질이 떠올라야 됩니다. 됐죠? 근데 심소법은 52개라 합니다. 어머야, 이 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52개라 이 말입니다. 됐죠? 어머야, 물질은 28개라 한다. 이건 뭡니까? 고유 성질, 각각 서로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28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마음은 하나다. 이러면 뭡니까? 어, 네 마음, 내 마음 둘이 아니고 차별 없는 마음 하나. 그런 거는 뭡니까? 아, 여기까지, 그죠? 네, 너무, 근데, 그걸 하면 안 되고, 그죠? 예. 네. 아비담마에서는 그래 하면 뭡니까? 또라이 취급받습니다. 어머야, 그럼 한국 불교는 또라이란 말은, 저는 한국 불교가 또라이를 안 했습니다.
또라이를 안 했는데 또라이 또라이라니까 그게 더 기분 나쁘죠. 요런 어법을 제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그죠? 이상은 좀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하나란 말은 뭡니까? 고유성질로 보면 하나란 말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 뭐가 두 번째 뭡니까? 전제 명제가 탁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찰나적 존재랍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지만 뭡니까? 동시에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그죠? 뭐 남은 놔두고 내 안에서 100세 인생 동안 마음이 몇 번 일어나고 사라졌는가? 이걸 계산해낼 수 있겠죠? 간단 명료합니다. 저 그래서 우리 그죠? 불교에서 인도 사상과 인도 사상 혹은 인도 종교계에서 한 그 찰나는 75분의 1초 정도로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해고 불교에서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있으면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내지 17배 빠르다고 합니다. 작은 거로 16배를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1초 동안에 1200번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75 곱하기 16은 12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뭡니까? 100세 인생 동안 거칠게 3조 7,800억 번 정도 마음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이거를 뭡니까? 그냥 놔두면 프로가 아니라 그랬죠? 분류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분류 분석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마음의 경지. 하나는 마음의 종류. 경지는 뭡니까? 경지 하면 불교에는 욕계, 새끼, 무새끼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가 마음. 자,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예? 본삼매 든 마음. 그죠? 그럼 출세가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됐죠? 그죠? 요렇게 정리하고 마음의 종류로 보면 불교에서는 뭡니까? 불교는 업을 그죠? 설하는, 업을 강조하는 체계입니다. 뭐 모든 불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은 왜 중요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업과 과보가 돼야 되겠죠. 이게 안 들어가면은 불교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마음을 종류별로 분류하면은 뭡니까? 업은 또 우리 선업 불선업하죠. 선업의 특징 뭡니까? 예, 행복을 가져오는 거. 특히 궁극적 행복을 가져오는 그죠? 궁극적 행복에 그죠 그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즉 유익함이라고 그죠? 그렇지 않은 것을 그죠? 우리 뭔가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불러일으키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는 불선이라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업을 나눈 것도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궁만한 마음. 이게 수십 번 했죠? 짜증이 확 나죠? 그죠? 이런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부터 짜증이 나야 됩니다. 왜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또 하니까,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사라락 분류를 해버리면 89가지 내지 121가지가 된다. 왜 121가지가 됩니까? 출세가 마음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의 마음으로 배대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죠?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등에서 네 가지 도, 네 가지 과, 여덟 가지 마음에 뭡니까? 다섯 가지 초선, 2선, 3선, 4선, 5선, 다섯 가지 본 삼매경지를 곱하면 40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생안의 마음 81가지에다가 출세가 마음 80가지를 더하면 121가지. 이제 훤하죠, 그죠? 그동안 한 다섯, 여섯 번째까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된 분도 있잖아요. 이제 되니까, 아, 그거 별거 아니네. 그죠? 89가지 마음에서 121가지가 그러면 별거 아니네. 맞죠? 그죠? 그, 아비단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고, 그거를 갖고, 그죠? 막, 뭡니까? 환심을 내고 저렇게 줄기차게 떠들고 있는 저를 보면은 연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야, 불가사의하다. 저거를 수백 번을 떠들었는데, 에? 그래도 안 지치고, 그래도 짜증 안 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맞죠? 그죠? 야,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거 궁금한 적 없습니까? 또 이상한 걸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우리 심소법 하면 뭡니까? 이장 심소법의 정의가 뭡니까? 심소법 하면은 네 가지 정의가 떠올라야 됩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거. 됐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유성질별로 분류해 보니까 52가지가 되더라. 됐죠?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13개, 해로운 것 14개,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25개, 그리고 13 14 25는 52가지. 됐죠? 그죠? 요걸 가지고 쫙 하고, 뭡니까?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죠? 심소법 있잖아요. 제2장. 만무수의 길라잡이에서 고급이냐, 중급이냐. 이거 판정 짓는 기준이 있다 했죠? 뭐라 했습니까?
고정된 만부수와 고정되지 않은 만부수. 고정되지 않은 것 11개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은 이건 고급 과정입니다. 이제 이해가 다 생겼죠? 엄마 아직 안 생기겠다는 뜻이 있잖아. 막 책을 이렇게 저 넘겨보고 막, 아, 존경합니다. 왜냐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거는 바로 있잖아요. 예, 근데, 그죠? 지금 하다가 좀 있으면 또 알게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죠?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그죠?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장만 나오면 뭡니까? 항상, 그죠?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 요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고정되지 않은 것 11개를 이해하는 것이 고급 과정입니다. 어느 강에서도 저 이것은 고급이다, 중급이다, 초급이다. 이거 이야기해 준 사람 없어요. 아마 이야기하도 못하겠는데, 그죠? 예,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우리 지금 3장에서는 뭡니까? 자, 우리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은 1장에서 그죠?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와 종류로서는 89가지 혹은 121가지 요래하고 말았는데, 이 마음을 그죠? 세밀하게, 심도 깊게 보는 장이 바로 제3장 일반적 항목의 길라잡입니다. 되죠, 그죠? 자, 이 제3장에서는 불교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그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죠? 이 마음을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됐죠?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에는,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느낌이 중요하죠? 아, 나는 느낌하고 관계없어. 웃기지 마십시오. 예, 지금 자본주의는 느낌을 다 부추기서 지금 자본주의가 지금 느낌을, 후가시는 또 일본말이라 카드이고, 그죠? 그죠? 우리는 뭡니까? 느낌을 후가시 돌려가지고, 그래 먹고 삽니다. 맞잖아요, 자본주의가. 그죠? 89가지 마음은 어떤 느낌과 함께 하는가? 요거, 맞죠? 그죠? 우리 이제 3장 제일 처음 요거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죠? 그죠? 해로운 원인, 유익한 원인, 탐진치, 북방에서 우리 삼독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불탐부진 불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 그죠? 그 마음 속에는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가운데 몇 가지 원인과 함께 하는가? 이걸 살펴봤죠? 그런 원인을 가지고 차별한다고 그랬죠, 사람을. 이거 다 이야기해서 오늘 안 하고 넘어갑니다. 됐죠? 많이 감이 잡히시죠? 그죠? 존재를 차별하는데 원인을 갖고 차별합니다. 차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탐진치. 그렇잖아요. 탐진치가 벌벌한 존재는 그거는 진짜 몹쓸 극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탐진치, 불탐부진, 물친 가운데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역할입니다. 됐죠?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지만, 뭡니까? 그죠? 마음은 어떤 마음이든지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 그 정말로 그죠? 전기불보다 더 짧은 찰나 동안에 마음은 어떤 고유한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 역할을 상자부에서는 전부 14가지 역할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눈에 훤하죠? 이미 딱 혹시 떠오르는 분 없어요? 14가지야. 그죠? 그리고 이 14가지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재생연결을 역할을 하는 것과 인식과정의 역할을 하는 것. 됐죠?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재생연결식, 그죠? 존재지수, 재생연결의 역할을 하지 말고, 그죠? 존재지수의 역할. 이게 뭐 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존재지수의 역할을 하는 마음은 뭡니까? 재생연결식, 존재지속심, 죽음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은 성질로 보면 똑같았죠? 근데 한생의 최초의 존재지속심을, 이건 특별하죠. 최초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름을 한생의 최초의 마음이고 그 전생과 금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생연결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스님이 마음대로 지냈어요? 제가 마음대로 지냈을 리가 있어요. 빠띠산디 위냐나거든요. 빠띠산디란 말을 한글로 잘 번역을 하면은 재생연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재생연결식입니다. 한생은 맨 마지막 마음도 특별하지요. 맨 마지막 마음입니까? 마지막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끝나버립니다. 됐죠? 그죠? 빠이빠이. 홀가분하게, 그죠? 딱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그죠? 쭈띠 찌따라 합니다. 쭈띠 찌따를 직역하면은 쭈띠는 죽음이고, 찌따는 마음이고, 그래서 죽음의 마음. 이렇게 옮겼어요. 한국에서도 다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죠? 그래서요. 요 세 가지가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1가지는 뭡니까? 인식 과정에 계제가 되었어요. 그죠?
마음의 주 역할이 뭡니까?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을 다 모아보면은 11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 11가지를 분야별로 딱 줄이면 뭡니까? 7가지가 된댔죠? 뭐야? 그럼 다 했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이제 우리 좀 그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 그죠? 인식하는 과정이 개재되는 마음. 제일 이제 지난 시간 한 10번 반복학습했어요. 이거 하다가 시간 나갔어요. 그렇죠? 그죠? 제일 우리 저 오문 인식 과정 보면, 그죠? 오문 전향.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가운데 하나. 그리고 우리 뭐 안식이라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다 합쳐서 저는 전오식.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이제 그래서 오문 전향, 전오식. 그 다음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그죠? 조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 뭡니까? 자화나. 그죠? 혹은 속행, 혹은 업을 짓는 마음. 그 다음 뭡니까? 여운의 마음. 요 일곱 가지 역할이 됩니다. 됐죠? 더 펴면은 열 가지가 됩니다. 됐죠? 지난번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열 번 반복학습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보면 뭡니까? 요 오문전향, 전오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 업을 짓는, 그죠? 속행의 마음, 여운의 마음. 됐죠? 요 역할을 합니다. 요 일곱 가지. 혹은 이거를 뭡니까? 전오식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으로 더 확장하면은 11가지가 되겠죠.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은 전체가 뭡니까? 14가지 역할 팍 줄이면은 10가지 역할. 됐죠?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전오식으로 표현해버리면 그죠? 10가지가 되고 이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다 펴서 이야기하면은 14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확, 이제, 이따가 이제 지나갈 겁니다. 그죠? 이제 요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하나, 그죠? 전오식이, 그 뭡니까? 제일 앞에, 그죠? 뭐, 오문전향이 뭔가. 근데 이 용어 자체가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걸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건 그 전향이잖아요. 됐죠? 그죠? 그러면 전오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대상이 이제 그 탁, 그죠? 캐치를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받아들이는 마음. 됐죠? 받아들이면 삐르륵 조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지극히 상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 원리하고도 같습니다. 그죠? 그럼 그거는 뭡니까? 조사하는 마음. 조사하고 나면 뭡니까? 뭐라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럼 뭡니까? 결정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이 딱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그죠? 업을 짓는 마음이 팍 일어나겠죠? 그건 이제 재빠르게 일어나면 반드시 7번 일어난다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속행, 원으로 하면 자화나 뭐 중국말로 옮기면 속행. 뭐 확 풀어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면 업을 짓는 마음. 됐죠. 그죠? 그러고 이 업을 짓는 마음이 너무 큰 때는요. 그 대상이 매우 큰 대상일 때는 바로 방가로 못 흐르겠죠. 그죠? 뭐가 한다 했습니까? 여운을 남기는, 여운을, 그죠? 그걸 하는 여운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방과 그러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인식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납니까? 반드시 방과 존재지속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존재지속심으로 끝납니다. 됐죠? 그러다가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은 또 뭡니까? 그죠? 전향부터 해서 또 빠락 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방과는, 그죠? 우리 방과 섰다 해서 있잖아요. 우리 주석서 문은, 아비다마 문은 도체에서 방과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우리 삶은 방가가 찰나생 찰나면 하면서 흘러가다가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전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있잖아요. 일련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또 방가가 흐르다가 또 대상이 일어나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가가 흘러가고 업을 짓는 과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개그 콘서트를 했죠. 5만원짜리. 됐죠? 5만원짜리란 게 막 확 그죠? 흘러가죠. 그죠? 5만원짜리냐? 만원짜리냐? 500원짜리냐? 10원짜리냐? 됐죠? 5만원짜리는 큰 대상, 매우 큰 대상입니다. 맞죠? 여기 크다는 것은 뭡니까? 내한테 오는 충격의 색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죠? 예를 들어서 똥무더기가, 똥무더기가 나쁜 거는 너무 큰 거네. 그죠? 별 볼일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이상한 거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뭐, 박상이라 그러나? 그 뭡니까? 뻥튀기. 그죠? 뻥튀기가 5만원짜리보다 훨씬 크겠죠? 경상도말로 박상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죠? 박상이 이만큼 있다고 그죠? 그게 뭐 별 거, 그런 거는 덩치는 커도 뭡니까? 그 뻥튀기는 매우 큰 대상이나 큰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물론 그것도 배가 고플 때는 큰 대상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 사장할 때 오늘 사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충격의 세계를 가지고
매우 큰 대상이냐, 큰 대상이냐, 작은 대상이냐, 매우 작은 대상이냐 나눕니다. 됐죠? 5만 원짜리 충격이 크죠? 어? 그 역할에 대해서, 그죠? 역할을 하면 14가지 역할 딱 이제 떠오르시죠? 그죠? 그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까지 해야 됩니까? 14가지 중에 3가지는 존재 지속의 역할을 하고, 됐죠? 11가지는 인식 과정의 역할을 한다. 그죠? 이제 요렇게 인식의 역할을 한다. 요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그죠? 이거 고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마음 하면은 뭡니까? 마음은 문이 있죠? 당연히 문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문을 통해서 마음은 대상을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문은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각각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이 문일 것이고, 우리 만호, 의와 의식, 만호와 만호 있잖아. 의와 의식은, 그죠? 우리 이전에 있었던 경험이나 우리 정신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은 뭡니까? 그 물질적인 문이 아니고 정신적인 문이 되겠죠? 그래서 바왕가가, 그죠? 만호와 의와 의식의 문이다. 이렇게 우리 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니까 마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대상은 크게 여섯 가지겠죠? 그 실제 초기에는 그런 나오잖아요. 안이, 비설, 신, 의의 대상은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 크게는 여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가운데 뭡니까? 색성, 향미. 요거는 우리한테 너무 분명합니다. 근데 촉, 우리 감촉의 내용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아비다마에서는 지, 화, 풍, 3대가 감촉의 내용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만호의 대상인 법을 또 뭡니까? 크게 여섯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됐죠? 물질의 두 가지.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마음, 이전에 있었던 모든 마음은 지금 마음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모든 심소법들은 당연히 마음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물질은 당연히 마음의 대상일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개념적 존재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 개념적 존재도 전부 당연히 만호의, 마음의 직접적, 만호의 대상인 법의 영역에 속할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열반. 됐죠? 요렇게 여섯 가지가 우리 만호의 대상인 법이다. 요렇게 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 우리는 욕계, 색계 존재들은 물질이라는, 우리 몸이라는 물질적 토대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마음은 일어날 때 이 물질적인 토대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겠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한 소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분석해서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뭡니까? 당연히 우리 뭡니까? 물질적 토대가 있겠죠? 눈, 귀, 코, 혀, 몸. 이거는 뭡니까? 물질적 토대가 되겠죠? 그럼 우리 뭡니까? 마음도, 우리 정확하게 뭐 의와 의식, 만호와 만호 있냐나도 몸뚱이를 갖고 있는 존재 안에서 일어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이 심장 토대로 했어 있잖아요. 심장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피가, 그죠? 찰나생 찰나멸하는 마음이 의지해서 일어나는 토대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